세상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사회면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SBS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까발리그 더블리그 다음 주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음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뒤통수 특집이에요. 뒤통수요? 네. 그 중에서도 토요일은 고이든 아니든 내가 쳤던 남의 뒤통수인데 혹시 뒤통수 많이 뭐 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일상이죠 뭐. 네. 제가 통수박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방송을 그 댁에 계신 형수님이 들으신다면 와 매일매일 뒤통수를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이 현재 싱글이라는 가정하에 진짜요? 지금 가정만으로 설레나요? 네.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있어요. 설레나요? 더군다나. 네. 네. 나도 내 친구도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 여자가 그런데 나보고 만나자고 한다. 만날 겁니까? 안 만날 겁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입니까? 이게? 아, 친구가 있는데? 아니, 친구인데. 싱글이고요, 일단. 네. 그죠? 여보, 나 싱글이래, 일단. 그죠? 그리고 예쁜 여자고요. 친구야, 뭐. 친구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친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없나요? 저 아까 그랬잖아요. 공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 보니까 친구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부쑥 드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통수는 제 일상이라고. 아, 그래요? 친구 정도 한두 명이야. 뭐, 버릴 수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 이 친구라니까 좀 약하구나. 만약에 형님이면, 형과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 친형? 네네. 우리 친형 나이가 지금 50인데요? 아니, 박문석 의원도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짓을 하려고 50이지? 그 나이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형제다. 형제와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통수 칠 겁니까? 아니, 동방예의주국은 언제나 그 동생이 먼저예요. 형들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떨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면. 저요? 형 있잖아요, 정말. 저는, 영화 배우 멋진 형이에요. 아, 저는 절대 뒤통수 치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전 앞통수 쳐요. 전 대놓고 해요. 전 뒤에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너, 저로 가! 없어져.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전 앞에서 사람을 제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요건 참 가정 좋네요. 그래요? 싱글이라는 가정하에. 네. 알겠습니다. 명찰이라도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싱글? 그렇게 그냥 자고 다니시라고? 스티커로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아유. 자, 만약에 강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친구가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페이도 세고, 더군다나 여대입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괜히 물어봤네요. 할 거죠? 뭐, 이건 뭐 하는데. 네. 하고 저는... 술 쏘고 뭐 이럴 거죠? 그러니까 페이는 양보할 수 있어요. 여대잖아요. 뭐 페이야 다른 데도 벌면 돼요. 그러니까요. 여대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죠. 가야죠. 네. 저도 나중에 프리 선언 이거보다 교수 선언 하고 싶어요. 여대 교수 선언. 네, 임용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뒤통수 특집 고이든 아니든 내가 쳤던 남의 뒤통수에 대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저희가 뭐 신상 털고 여러분 정보를 어디다 유출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실명만 거론할게요.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토요일인 오늘은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담은 사회면을 전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관전평도 보내주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77번이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고요. 좀 심도 깊은 평가를 남기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독자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전평이 소개되면 무조건 저희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TV팟 라이브로 저희 얼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 카메라 장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마치 TV방송국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춰놨거든요. 저희만큼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번잡한 방송이 없어요. 지나가면서 다들 얘들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쟤 술 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오늘 뭐 실험하나? 이런 거 장비 테스트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만 그래요 진짜. 라디오 스튜디오에 사실 사람들만 있지 저희처럼 장비 가득 놓은 게 없거든요. 저희가 실시간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녹음 방송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미안님, 작가 누나 오늘 옷 똑바로 입으셨네. 이렇게 뒤에 이제 지나다니는 우리 제작진을 보면서 지난주에 뭐 옷 잘못 입고 왔나요? 아, 뒤집어 입고 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은 무자비하세요. 그러니까요. 가리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박문성 의원이 사실 머리를 곱게 좀 이따가 또 방송했기 때문에 하고 온 건데 박문성 의원 왜 머리를 안 하고 오나요?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827님 문자로 박문성 되게 웃기네. 저런 친구 있었으면 했습니다. 제가 이분께는 이례적으로 단문을 보내드렸어요. 직접. 진짜요? 네.
후회하실 겁니다. 보내드렸고요. 최수아님, 3주 정도 들어보니까 배주유 녹음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방문석 폭격기를 거르기 위해 녹음 과정 시시껄렁하고 엉망진창이네요. 있습니다. 저희를 도발하기 위해서 그죠? 엉망진창이라고 지금 써주셨는데 최수아님 이름 기억해놓고 이름 빽빽이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석 폭격기는 아니고 말이죠. 네. 그냥 뭐 재미없는 부분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뭐 이렇게 타율이 3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고서진님, 2인자 같은 1인자 해설위원.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하는 말들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죠? 박두루뭉술. 정확한 게 없네요. 그러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안 가는데 또 그렇다고 믿음이 안 간다고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2인자 같은 1인자.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에요. 네, 이분처럼 SBS에서 오래 생존한 해설자가 없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실 이분도 10년 근속 연수 이런 거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스페인 가고 싶어요. 네. 뭐 사비로 가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사회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방영 중인데요. 얼마 전 이 프로그램의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성함은 잘 모르겠고요. 연세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사시는 곳은 저기요. 근데 저희 엄마가 누구세요? 어린 시절 어머니에 의해 복지시설에 맡겨졌다는 이 여성은 방송국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수소문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는 바로 어머! 아줌마는 옛날에 나랑 같이 간병인으로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아, 아줌마도 엄마 찾으러 오셨구나. 알고 보니까 의뢰 한 여성과 한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간병인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2년 동안이나 친한 동료 사이로 지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서로가 딸이고 엄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고 보면 피가 물보다 진하긴 하지만 세월보다 더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배성재. 엄마! 그동안 내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오늘 저녁에 내 대신 1077호 환자 간병 좀 해줘요. 나 소개팅이 있어서 부탁해 엄마. 박문성이었습니다. 혹시 마이크 고장난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애타게 찾던 엄마가 알고 보니 직장 동료였다. 이런 소름 돋는 소식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비슷한 소식 하나 전해드렸어요. 동네 노숙자가 알고 보니까 편의점 여직원이 애타게 찾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마주쳤는데 혈육인 걸 못 알아봤던 거. 그래서 소름 돋았던 소식이었습니다. 참 이런 게 네, 있군요. 어머니랑 동료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명 같기도 하고 말이죠. 같은 공간에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동안 뒷담화 했을 수도 있죠. 동료를 친하게 지내는데 다른 동료라 저 아줌마 말이야. 성격 이상해요. 간병 이상하게 그래서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끼리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렇게 저는 이런 소식 비슷한 거 들을 때마다 궁금한 건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형제나 아니면 뭐 부모와 자식을 이렇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 왠지 나랑 닮아 있다 혹은 이런 거는 약간 문득문득 뭐 이런 게 들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느낌이 없을까요? 이거 뭐 저도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렇죠. 세 딸의 아버지이신데 만약에 따님 중에 한 명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뭐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뒤바뀌었다 이랬는데 느낌으로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아,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쉽진 않겠네요. 그래요? 만약에 정말 그걸 아예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외모는 많이 닮았나요? 닮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첫째랑 막내는 저를 닮았고요. 네. 둘째는 아내를 닮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얼굴을 이제 뜯어보면은 또 발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둘째는 정말 와이프랑 비슷해요. 이목구비가 정말 똑같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취향까지도 똑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밥에 지저분한 거 하지 마. 그리고 첫째는 그러니까 둘째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밥에 지저분한 네. 건데 첫째는 예를 들어서 뭐 동생들이 뭐 먹다가 음식을 좀 흘리잖아요. 그걸 그냥 먹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아깝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뭐가 있어요, 피는. 절약정신과 이 돈에 대한 개념, 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닮은 거군요. KMS7493님이 둘째만 성공. 박문성 형은 닮았다는 첫째 따님과 셋째 따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 그 웬만하면 가족 드립은 좀. 다른 건 제가. 저는 읽었을 뿐입니다. KMS7493. 낯익은 아이디인데요. 아, 그래요? 네. 누구지?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워낙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모녀 지간인데도 서로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혈육이 아니지만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 아내와의 어떤 연결된 거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계신데 왜 그러시는 거죠? 아니 아니 무슨 말일까 해서 아 이해하느라고? 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아내와 연결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떤 공간에서 아내를 봤을 때 뭔가 느꼈을까요? 다른 느낌? 아, 이 사람은 나와 엮였을 텐데, 이런 거. 세상에 그런 일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그냥 나비예요. 네. 왜냐면 그 나비효과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막 엮일 뻔했는데 과거를 아예 지워버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주쳐서 묘한 그 감정을 공유하는 거. 그 영화죠? 네. 그 영화 속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옛날과 얼굴이 많이 변했나요? 어떻게 남들이 지금 이제 유명인사가 됐을 때 바라보는 나와 과거에 알던 사람들 좀 달라졌다고 많이 얘기하나요? 아, 저요? 네. 저 유명인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얼굴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저도 크면서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큰형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갔을 때 와, 큰형은 정말 아버님하고 정말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굴은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내 마음을 드록바 마타님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미아님이 약간 의혹을 제외하고 계신데 아내 이야기 나오자마자 지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던 이 여성의 어머니가 미혼모였대요. 네. 그래서 딸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외할아버지가 내몰차게 외면을 했고,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었던 어머니가 아이를 복지시설에 보냈던 거라고 합니다. 예전이네요. 물론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 예전 얘기네요. 그렇죠. 그 미혼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 혈육을 갈라놓는다든지. 사실 이게 뭐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냥 태어난 건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도 어떤 간병인을 하고 계신다는 거 보니까 뭐 교육을 잘 받고 또 어머니의 직업과 같은 거라는 것도 소름 돋는 거잖아요. 그래. 네. 특이하네. 어쨌든 앞으로 모녀 간의 정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얘기는 뭐 듣지도 않겠지만요. 자, 여러분께서는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사회면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 제가 듣고 싶어서 드립니다. Baby, it's all right.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사회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누군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게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졸음운전도 아니었고 개운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개가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황당한 사건 미국에서 벌어졌는데요. 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주유소 쪽을 향해 다가오다가 아 제가 너무 웃기다. 아, 나 개가 들어가면 감정이 증폭돼가지고. 다시 해요. 아니었고, 개 운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개가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황당한 사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주유소를 향해 다가오다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후에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트럭 운전석에 사람이 아니라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앉아있었던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사고 현장 근처 어디에도 차주가 없었고 기어는 풀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좀 더 정확한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는데요. 몸 좀 구린다. 이상 배성재 박문성이었습니다. 무슨 연기가 개소리만 해요. 네.
소통왕 베리님이 실시간 채팅으로 와 레브라도 리트리버 상상된다 그러셨는데 사실 강아지들이 개들이 운전석이나 뭐 조수석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운전하고 이제 코에 바람 쐬는 거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트럭으로 교통사고를 낸 개 이제 의혹이 쏟아지는데 뭐 개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가 사고를 했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개가 기어를 풀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 강아지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동석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네네네. 그럼 이거는 뭐 사람의 실수네요. 그리고 왜 사람이 없는 차에 개를 넣어놨을까요? 아니 뭐 이게 쇼핑하러 잠깐 갔을 수도 있고 물건만 잠깐 사고 나오려고 차 안에 강아지만 놔둘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더울 때 아니면 추울 때 문을 꽉 닫아놓고 강아지만 남겨놓고 가면은 패닉이 오잖아요. 네네. 몸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추정이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까 그 개연기에 대해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진짜 개 같아요 하면서 빨간 망토 차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방문견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탕짜면님. 개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건 처음 봤네요. 그리고 아니 네, 그 말을요 개 연기라고 자꾸 하니까 네, 아니 그냥 저희는 이 상스럽게 표현한 게 아니라 정말 연기를 개 같이 잘했다. 개처럼 잘했다. 싸울까요 우리? 그 읽은 거예요. 페북 친구님 개달 방문성 쓰셨네. 이건 뭐야?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연기를 잘해주신 것 같은데 요즘 차량들이 이제 기어를 중립으로 놓거나 뭐 주행으로 놓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네. 강아지 발이라는 건 이게 손가락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뭔가 버튼을 누르고 기어를 풀고 이건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평지인데 차주가 그냥 중립에 놓고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안 걸고 잠깐 내린 거죠. 그런데 그 팀에 강아지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씩 굴러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저, 이게 어렸을 때란다. 굉장히 그 둘째한테 미안한 기억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뭐 강아지를 이렇게 차 안에 놔두고 그냥 잠깐이라도 나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그게 그 제가 둘째를 한번 잠깐 잠이 들었길래. 네. 차에다가 잠깐 놔두고 잠깐 뭐 정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사오려고.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깼는데 너무 공포스러워했던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그때는 물론 길진 않았어요. 한 1, 네. 2분 정도긴 했지만 그때 제가 나가면서 문을 닫으니까 깼나 보죠. 근데 아이는 너무 어린데 아빠는 없고 차에는 다 저 창문 자기가 열 수가 없고. 갔다 왔는데 정말 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그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왜 개를 그냥 넣어놨을까요 차에. 이 강아지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밀폐되어 있는 거에 대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호우님을 비롯해서 사과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뭘요? 아이한테. 아니 그 자꾸 당연히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요? 네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도 자립심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네. 세게 키우라는 얘기 하고 계십니다. 둘째에게 영상 편지 갑시다. 이런 실시간 채팅 글이 왔는데요. 혜인아, 아빠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 튼튼하게 자라다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안 되겠다 좀 맞자니 무릎 꿇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네. 맥이님, 기자회견 엽시다.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자, 아까 그 개, 레브라더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쪽으로 돌진을 하고 있었는데 와. 이게 트럭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실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었어요. 주유소라는 곳이 발화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불꽃만 그렇죠. 튀어도. 네. 아무튼 차주도 고의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강아지도 고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의일 수가 없죠, 강아지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 인터넷 영상으로 개들의 어떤 진기명기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영상 사이트에서 보면 개들이 뭐 스케이트보드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싱싱 있잖아요 달리는 거 그런 걸 잘 타는 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은 스피드를 즐깁니다.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조작을 뭔가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차들 보면 키가 차 안에 있었다면 버튼만 누르면 시동 걸리는 차들 있잖아요. 있죠. 네. 앞발로 꾹 눌러서 엔진의 배기음을 들으면 달리고 싶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걔들도 똑똑하기 때문에 아, 주인이 이제 조작하는 거 단순하니까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아, 차에 뭐 놔두고 특히 사람이나 동물이나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종료위스 줄려서 더 이상 아, 추측은 할 수가 없네요. 자,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사회면 여기까지였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위원으로부터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이중적 의미인데요. 개 운전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비속어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어, 알겠습니다. 킹파수님이 어, 그 강아지 이세돌 말고 알파고랑 붙여보고 싶어요. 얘기하시는데요. 어, 관전평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은 스포츠와 예술 문화 전반에 관한 문화면을 전해드리겠고요. 여러분께서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홈페이지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독자 게시판에 관전평 남겨주십시오.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문성 위원 보내드리면서 바하맨의 Who Let the Dogs Out 드립니다. Who Let the Dogs Out?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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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Let the 돌과 알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이 중계 좀 해주세요. 저희 맨날 중계하는 사람들인데 선곡 오, 진짜 원조 전문가들 라디오 PD들이니까 돌이랑 할 때는 컴퓨터를 그 중국 사람 잡을 때보다 뭐 몇십 대를 더 쓴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게 그 엄청난 기보를 다 입력을 해놔가지고 쉽지 않아. 경우의 수가 하긴 뭐 바둑은 경우의 수가 끝이 없으니까 이게 더 학습을 연결을 하면 더 머리가 좋아지고 뭐 이런 게 경우의 있어서 경우의 수가 더 나오니까 물론 이제 이세돌 압승 예상이었는데 초반에 좀 만판은 둘 수가 없는데 하루에 시간상 인공지능이면 좀 재워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이게 잘 때 뇌가 정리되거나 뭐 좀 오히려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